최근 한강의 노벨문학상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문화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에 장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마련된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감동을 전하는 무대들로 꾸며졌는데요. 수상자들은 남다른 포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장애 예술인의 사기와 동기를 높였습니다. 현장 소식 함께 보시죠. 지난 7일 G타워 컨벤션에서 제19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예술인 서정민의 감동적인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자리했습니다. 시상식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시상하고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 시상식은 문화, 예술, 예능을 통해 장애인에게 삶의 동기부여와 장애예술의 사기를 높이고자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최우수상자 김남재 무용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힘듦 속에 있을 때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그 현 장애총 우리 배은주 대표님께서 저를 이제 공연 무대로 이끌어 주셨고 또 제가 장애인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대상을 받은 이진원 성악가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한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포부는 착하게 살자. 예, 상 받았는데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욕먹으면 그 참 집안에 망신되니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끝없는 도전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